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과 스트레스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25살 때 회사와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감당하기 힘든 시기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에겐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당시 회사와 집에서 받는 극도의 스트레스는 나의 정신을 거의 날려버릴 정도였다. 길을 걷다가 빨간 보도블록을 밟으면 오늘은 또 집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스쿠터를 타고 출근하다가 중앙선을 밟으면 오늘은 또 회사에서 무슨 욕을 먹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사소한 일 하나에도 쓸데없는 의미를 부여하며 스트레스가 쌓여 미칠 것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다. 주말은 거의 잠만 잤다. 기면증이라 해야 할까? 스트레스가 조금만 올라와도 참을 수 없는 잠에 빠져들곤 했다. 23살부터 2년 정도 일주일에 2번, 많으면 4번까지 거위를 눌려 불면증에 시달렸고 날아갈 듯한 몸매와 퀭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신세 한탄이 길어져 미안하다. 하지만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니 양해해 주길 바란다. 이번 이야기는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다다랐을 때의 이야기다. 어느 순간 일시적인 기억마비가 오고 있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집에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편의점에서 빵을 미친 듯이 먹고 있던 나 자신을 발견한 적도 있다.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무렵 스스로 정신과를 찾아갔다. 이때 느낀 거지만 정신과는 좋은 곳을 가라. 아니면 심리치료사를 찾아가던지. 내가 갔던 곳은 그냥 잠 못 자는지 스트레스가 있는지만 판단하고 진정제랑 수면제만 던져주더라. 정신과를 찾아간 나는 받아온 수면제와 진정제를 번갈아 먹으며 버티는 중 결국 일이 터져버렸다. 자는 순간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했다. 그런데 내 기억에는 눈 한번 깜빡인 것 같은데 정신이 드는 순간 나는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나가 난간을 잡고 있었다. 손을 놓고 떨어지기 직전 내 손이 따로 움직이듯 난간을 잡은 것이었다. 참고로 집은 8층 이상이다.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았다. 살고 싶지 않았지만 죽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초간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와 앉은 순간 내 등뼈를 타고 뒤통수까지 보드랍지만 차가운 가녀린 손길이 타고 올라오며 내 귓속으로 메아리처럼 퍼지는 한마디가 있었다. 아깝다. 무서울 법도 했지만 그 순간은 무섭지도 신경 쓰이지도 않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52분이었다. 그렇게 1시간쯤 3시가 다 되어 내 몸은 저절로 움직여 무슨 정신이었는지 어머니가 주셨던 부적을 꺼내 봉투에 넣어 품속에 안고 누웠다. 당시에는 속으로 그래 아깝네 하고 말았지만 지나고 난 뒤 친구들에게 얘기하니 그때서야 나도 소름이 오소서 올라오더라. 그 뒤로 다시 잠을 청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잠이 안 오더라. 가위가 눌려도 잠에 못 이겨 다시 자고 몇 번이고 깼지만 매번 다시 자던 나였는데 해가 뜨고 난 뒤에야 잠을 잤다. 꿈속에서 저 멀리 우리 집 같은 곳이 보였는데 실제 생긴 거랑 좀 달랐다. 상당히 단순하게 창문만 있고 베란다 틀이 없었다. 그리고 뒷모습만 보였는데 비녀를 꽂고 한복이긴 했지만 어우둔 같은 스타일의 여자가 아파트 밖에서 내 집안을 빼꼼히 보고 있더라. 악몽이 확실하고 무서운 게 정상인데 난 그냥 보고만 있었다. 그렇게 무섭단 생각도 안 들었고 멍하니 지켜봤는데 몇 초 후 내 발로 기어서 내려가더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그 뒤에도 잠을 잘 자지 못했고 가위도 자주 눌렸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가위는 더 이상 자주 눌리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역물. 참 이상한 일이다. 나는 약 1년 정도 강아지를 키웠다. 푸들이었고 남자아이였는데 애교도 엄청 많았고 얌전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다 보니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이야 들어와서 이 아이를 제대로 돌봐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뛰어놀면서 지내라고 분양을 보냈다. 약 1년간 동생처럼 자식처럼 키우다 보니 정도 많이 들었던 터라 많이 그리웠다. 데려가신 분께서 틈틈이 사진을 보내주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이 허전함은 달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3개월쯤 지났을까? 내가 활동하는 반려동물 카페에서 우연히 글을 하나 보게 되었다.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인 소방대원 분께서 올리신 글이었고 버려진 고양이를 보호 중이라는 글이었다. 특정 기간 내에 임시 보호자나 분양자가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안타까운 내용이었고
나는 무턱대고 그 고양이를 데리고 오기로 결심했다. 강아지를 분양 보내고 난 후 쓸쓸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안락사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려서였다. 부랴부랴 준비를 마치고 저녁 10시쯤 그 고양이를 데리러 안전센터로 향했다. 그곳에는 내가 본 고양이 외에도 다른 종류의 고양이도 있었다. 나는 내가 본 고양이를 데려가기로 하고 예전에 강아지 키울 적에 쓰던 케이지의 고양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그날 밤부터 시작됐다. 급하게 데려오느라 사료와 화장실, 모래, 그리고 소량의 간식만 구매하고 나머지 용품들은 생각해봐야겠다고 생각하던 때였다. 우선 밥을 먹여야 하니 사놓은 사료를 조금 덜어서 물과 함께 주고 경계를 풀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 녀석은 의외로 케이지 문을 열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왔고 1시간가량 선반 위에 올라가 경계를 하다가 간식을 주니 슬슬 내려오더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단 만지는 건 보류하고 밥을 먹였다. 그리고는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가 잠이 들더라. 나도 그 모습을 보고 이내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날 잠을 자고 있는데 계속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더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안 되는 목소리에 크게 떠드는 소리는 아닌데 속삭이듯. 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가 들렸다. 잠결에 그것도 나 혼자 있는 방에서 뜬금없이 대화 소리가 두런두런 들리는데 너무 소름이 끼쳤다. 막상 눈을 떠보니 고양이가 컴퓨터 책상 앞에서 열심히 발을 핥아가며 온몸 구석구석 청소 중이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제가 소리를 내서 내가 잘못 들은 거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들렸다. 잠결에 들린 소리지만 그 대화 내용이 너무 명확하게 들렸고 분명 그 대화 내용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쳤다. 정말이지, 어떻게 설명이 힘든 게. 잠에서 깨면 그 대화 내용이 삭제된 것 마냥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다. 아무리 기억해 보려고 더듬어 봐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차라리 꿈이었다면 꿈이었구나 하고 그냥 생각하고 넘겼을 텐데. 이건 꿈이 아니라 분명 그 대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깬 것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양이를 데리고 온 그날부터 약 일주일간 반복됐다. 그러다가 카페에 올려놓은 고양이 임시 보호 중이라는 내 글에 연락이 왔다. 이미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둘째 입양 생각 중이라고 하시는 분이셨고 한 달에 한 번씩 사진 찍어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우선은 소방대원 분께 연락을 드렸고 바로 분양을 보냈다. 정말 이상하게 그 고양이를 보낸 후로는 그런 대화 소리가 안 들리더라. 그리고 그 소방대원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구조할 당시에 어느 빌라 베란다에 버려져 있었다고 하셨다. 이사를 가면서 버리고 간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대화 소리가 들릴 때면 꼭 그 베란다에 혼자 있었을 그 고양이의 모습이 떠오른 것만 같은 희미한 기억이 있다. 예전에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고양이는 영물이라서 자기한테 서운하게 하면 분명 해코지를 한다고.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여태 살면서 귀신이라는 건 목격해 본 적이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경험만 해봤지만 이렇게 소름 끼치고 무서운 경험은 또 처음이다. 세 번째 이야기, 누군가 있다 반년 정도 자취를 할 일이 있었다. 기숙사에는 오래 살아봤어도 독립해서 사는 건 처음이라 설레면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냄비나 밥솥 같은 기본적인 물품을 준비한 후 자질구레한 아이템이 하나둘씩 채워질 때쯤 일이 발생했다. 2013년이었던 그 시절 자기 직전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워킹데드와 왕좌의 게임을 보는 게 하루의 마지막 일과였다. 어김없이 불을 끄고 누웠는데 유난히 잠이 안 와서 뒤척였다. 그때 사각사각 무언가 방 저편에서 소리가 났다. 사박사박 소리는 반대편 창문 방향에서 났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르는데 이번엔 좀 더 가까운 천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쪽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것이다. 안 되겠다 싶어서 휴대폰 플래시 어플을 켰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빛을 비췄다. 그곳엔 검은 형체의 주먹만 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때 나는 반지의 제왕에서 거미 괴물과 싸우는 셈이 어떤 기분인지 알겠더라. 바로 바퀴벌레였다. 살면서 바퀴벌레를 처음 봤는데 그게 하필이면 독일 바퀴라서 엄청 거대했다. 나는 살면서 그만큼 온몸에 닭살이 돋고 공포스러웠던 적이 없다. 귀신이 무섭다, 사람이 무섭다 하는데 1대1 승부에서는 독일 바퀴벌레가 최강이 아닐까? 그날 이후로 친구 몇 놈을 모아 바퀴벌레 팬을 결성하고 독일 이민자인 그놈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네 번째 이야기, 배관공의 소름 끼치는 경험 배관공이신 분이
하루는 어느 아파트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갔다. 들어가 보니 눈빛이 날카로운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대했다.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상태를 보니 천장 보온재를 다 뜯어내야 할 상태로 보였다. 위쪽 상태를 보기 위해 천장에 있는 환기구 같은 부분에 머리를 넣고 확인하는데 한쪽 구석에 노란색 종이에 뭔가 쌓여있는 게 보였다. 그래서 공구로 끌어내 꺼내보니 식칼이었다. 오래돼서 녹이 슬었고 곰팡이도 껴있었다. 순간 놀랐지만 이 집에 무슨 주술적인 의미의 물건인지라 함부로 만지면 문제가 될까봐 다시 쌈에서 넣어두었다.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공사가 조금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천장에 있는 칼은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었다.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무슨 칼이 있냐고 되물었다. 그래서 천장에 오래된 칼이 잘 싸매져 있더라라고 말했더니 아주머니가 덜덜 떨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집 근처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남편이 와서 칼을 꺼내달라고 했다. 칼을 꺼내 보여주니 두 사람의 반응이 전혀 모르는 물건처럼 보였다. 그러고 나서 아주머니는 경찰에 연락했고 배관공 아저씨는 돌아갔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참고 조사를 해야 한다며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다. 경찰서에 가서 방문 목적, 주민번호 등을 적어주고 나오는 길에 담당 형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형사는 아주머니가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였고 딸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아서 딸이 돈을 들여 부쩍을 쓴 거라고 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저주를 품은 칼을 직접 만졌다고 생각하니 머리털이 곤두섰다. 집에 가면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해줬더니 현관 앞에서 소금을 뿌려주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칼을 넣어놓는 주술이 빨리 죽으라고 하는 주술이라고 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깊은 자각몽은 위험하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가위에 잘 눌렸던 나는 2016년 3월 서른이 넘은 기점에 가위가 눌리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그날 나는 처음이지만 강렬한 자각몽을 느꼈다. 자각몽 안에서 내 몸이 붕 떠오르면 날아다니고 뭐든 할 수 있다고 느꼈다. 평소 가위에 눌리면 귀신이 나오지 않고 소리만 들렸으며 간혹 손이 보이기도 했지만 유독 그날따라 시각과 청각이 느껴지지 않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만 들었다. 일주일 동안 무리한 회사 일정과 집안 사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 내 육체와 정신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것이 가위가 아닌 몸과 마음이 너무 필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모든 걸 놔버리고 다시 잠들려 한 순간 내 안구가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내 몸에 쇳덩이를 달고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자다가 죽은 건 이런 느낌인가? 그래, 이대로 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커먼 바닷속으로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지속되는 순간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고 평온한 느낌이 들며 지금까지 내려온 반동에 의해 영혼이 다시금 세상으로 튕겨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확실히 튕겨나갔다. 튕겨져 나온 내 영혼은 아파트 밖으로 날아다니고 있었고 마치 각성한 지 얼마 안 된 초능력자처럼 어중간하게 하늘을 날며 이리저리 자세를 바꿔가며 새끼 매가 하늘을 날 듯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내 육체는 방 안에 잠들어 있는 게 확실하단 느낌이었고 더 멀리 가고 싶었지만 육체를 놔두고 멀리 가기에는 괴담이 떠올라 그러지 못했다. 다른 영혼이 주위에 없는지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자각몽이라는 걸 떠올렸다. 그렇게 나는 자각몽에 중독되었다. 회사에는 몸살이 났다고 하고 목금토일을 잠만 잤다. 평소 가위에 눌리면 잠도 못 자던 내가 자각몽을 겪은 뒤로는 수없이 잠이 쏟아졌다. 또다시 자각몽을 느끼기 위해 연습하며 회사는 이미 뒷전이 되었고 자고 또 자고 무던히도 노력하던 나의 중독은 2016년 8월 여름 휴가 때 절정에 다다랐다. 자그마치 7일 동안 물 한 통과 몽쇠 3개만 먹고 잠만 잤다. 혼자 사는지라 놀러 간다는 핑계로 집과 친구들에게 이번 휴가는 잠수타겠다고 한마디 남기고 모든 연락을 차단한 뒤 깊고도 깊은 자각몽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나는 그때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끝에 가장 짧고도 강력하게 꿈의 끝자락에 도달하여 자각몽에 이르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것은 자기 전 일주일 동안 일과 운동, 그리고 음주로 몸을 피폐하게 만들고 최대한 잠을 자지 않는 것이었다. 휴가가 시작되기 전날 주위 사람들은 내가 피곤해 보이지만 눈빛만은 뭔가 다른 날과 다르다고 말하였다.
휴가가 시작되기 세 달 전부터 정신과를 뻔질나게 드나들며 모은 수면제 반알짜리 10개를 소주 반 병과 함께 원샷했다. 죽기는 싫어서 다 먹지는 못했다. 어찌됐든 먹고 난 후 선풍기를 멀리 틀어놓고 얇은 이불을 덮은 후 부푼 느낌을 끌어안고 깊고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시작 시간은 모두가 잠들기 시작한 밤 11시쯤이었다. 역시나 몸이 피곤하다 못해 쓰러지기 직전이었는지 효과는 빠르고 강력했다. 이러다 진짜 자다가 죽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몇 번의 연습 끝에 이 정도까진 괜찮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다. 그날은 철저한 준비 탓에 유독 강하고 깊게 빠져들었다. 눈알이 돌아가는 느낌과 내 몸이 침대 밑으로 흡수되는 느낌이 아주 진한 굴을 머리가 아플 때까지 입이 아닌 몸으로 먹는 느낌이랄까? 드디어 영혼이 튕겨져 나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이건 튕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날려버린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도 잠시 느껴지는 쾌감은 그 모든 걸 잊게 했다. 내 육체가 보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리고 모든 게 멈춰있는 시간이다. 나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 즉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자각몽을 연습하며 느낀 것은 자각몽 속에서는 이성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야한 것을 생각할 법도 하지만 흥미가 당기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하늘을 날며 다른 사람을 구경하는 단순한 것이었다. 그렇게 바람을 느끼며 날아다니는 순간 무엇인가가 나를 빠르게 쫓아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뒤를 돌아보기엔 자각몽 속에서 내가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이번 자각몽은 내가 준비했던 만큼 깨기도 힘들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땅을 향해 전력으로 돌진했다. 꿈속에서 큰 충격을 받으면 깬다는 것을 영화 인셉션은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하며 땅에 닿기 직전 뒤돌아보며 그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소리가 들렸다. 아직은 아니야. 나는 그것에게 잡혔다. 그것은 그냥 검은색의 사람 형체였지만 머리와 가슴에 주먹만 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것에게 잡혀 하루 동안 딱 21시간 동안 악몽을 꿨다. 내 손을 잡고 내 육체의 내장을 파고 들어가 휘저으면서 재미있으니 너도 해봐. 또한 자각몽 속에서 내 머리에 손을 넣더니 마구 휘저었다. 순간 나는 기절할 정도로 머리가 아팠지만 어쩌랴 자각몽 안에서는 기절할 수 없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끝나고 깨어난 순간 나는 온몸이 땀범벅이었으며 다시는 자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수면제를 먹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반알짜리 10개, 즉 5개면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효과가 남아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걸 포기하고 자각몽에 들어가지 않고 잠만 자야겠다고 했지만 잠드는 순간 이미 그 녀석이 옆에 있었다. 수면제의 효과가 떨어져야 했지만 그 일주일간은 무기력하기만 했고 밖에 나갈 생각도 나지 않았다. 왜인지 모르지만 기가 빨린다고 해야 하나? 휴가가 끝날 때쯤 나는 72kg에서 58kg까지 빠져 있었고 그 뒤로는 그 녀석이 찾아오지 않았다. 자각몽을 꾸기도 싫었고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꾸지도 않았다. 마무리가 이상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화이며 너무 깊게 자각몽, 즉 루시드 드림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말해본다. 여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목격담. 나는 귀신을 보는 것도 이상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간간이 이상한 것을 본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둑신이처럼 그저 어둡고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와 시야 끝에서 움직이다가 급작스럽게 사라지는 부류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착시나 잔상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를 보는 것인지 보는 주체인 나조차도 이렇다 할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와 얽힌 일화는 두어 개 정도 생각난다. 일단 고등학교 2학년 하굣길에 있었던 일이다. 학교 연문을 통해 나오는 골목은 오른쪽에 산을 끼고 왼쪽엔 낮은 벽돌담과 멀찍한 간격을 두고 서 있는 침침한 가로등이 있었다. 아침에는 주통학로인 만큼 유동인구가 많지만 야자가 끝난 시간에는 하교하는 학생도 많지 않고 오른쪽에는 조명 하나 없는 산, 왼쪽에는 영업이 끝난 물류창고가 벽돌담 하나를 두고 있는 데다 가로등마저 몇 개 없어서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곤 했다. 그런 길을 학원을 가기 위해 조금 일찍 학교를 나선 탓에 홀로 걷고 있었다. 조금이나마 무서운 느낌을 받았다. 그 어두운 길을 따라 걷던 도중
전면 코너 쪽에 세워진 가로등의 그림자에서 무언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검은색의 비닐 같은 것이 쑥 고개를 내밀어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것이 나를 보았는지는 모르겠다. 눈이라 할 만한 건 볼 수 없었으니까. 사실상 민둥민둥하고 평면적인 무언가라 코도 귀도 없는 달걀 귀신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그것을 직시한 순간 온몸에 오한이 돋았다. 본능적으로 경고를 느꼈다면 경고를 받았을 텐데 그건 또 아니었다. 그저 놀랐을 뿐. 순식간에 모습을 감춘 그것에 대한 의문이 커져 발걸음을 빨리 했으나 가로등은 그 흔한 전단지에 하나 없이 말끔했다.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는커녕 그저 황동빈 몸체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다. 이때에는 그저 피로 따위로 인한 눈에 착시로 여겼다. 그에 반해 몇 달 전에 겪은 이야기다. 나는 혼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하루는 도림천의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평일 늦은 밤이라 고가도로나 철로가 많아 어둡고 음산해서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다. 그런 길을 마찬가지로 혼자 산책 중이었다. 신도림역 근처의 돌다리를 건너 맞은편 산책로 쪽으로 넘어가 걷고 있는데 회색빛 무언가가 엄청난 속도로 도림천을 향해 하강하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새라고 하기에는 너무 빨랐고 물에 착륙하는 소리는커녕 그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생각했지만 이내 신경을 끄고 걸어가던 도중이었다. 마음속에서 갑자기 초조함과 불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맞은편에서 보이는 인형의 불안감은 서서히 커져갔다. 본능적인 공포라고나 할까? 왜인지 모를 감정의 파도는 그 인형이 가까워질수록 커져갔지만 스쳐 지나간 그 사람은 평상복 차림에 마찬가지로 산책을 나왔을 법한 사람이었다. 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쳤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본능은 경보를 유지하며 계속 신속한 이탈과 방어하라고 명령했다. 결국 근처의 다리에서 고가도로 근처로 올라가 신도림역을 통해 집으로 돌아왔다. 야간에 산을 타며 탐사할 때도 느껴보지 못한 위험한 감각은 여태껏 처음이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큰 사고나 상을 치르거나 한 적도 없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던 체험이었다. 추가로 간혹 머리카락을 누군가 만지는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머리가 붕뜨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생각하곤 한다. 일곱 번째 이야기, 폐교의 비밀. 나는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고향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우리 모두 대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다. 폐교에서 하룻밤 보내보는 거 어때? 다들 웃으며 농담처럼 여겼지만 생각해보니 그럴싸했다. 도심에서 벗어나 어딘가 으스스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흥미를 끌었다. 결국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폐교는 친구의 고향 근처에 있었다. 그 학교는 20년 전 폐교된 곳으로 당시 인구 감소로 인해 문을 닫았다고 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여름 휴가가 시작되던 날 우리는 저녁 무렵에 출발했다. 친구의 차를 타고 한적한 시골길을 달려 폐교에 도착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고 우리는 폐교를 바라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건물은 무너져 내릴 듯 낡았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운동장은 한때 이곳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우리는 준비해온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폐교 안으로 들어갔다. 학교 건물 안은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벽에는 세월이 흐른 흔적이 역력했고 칠판에는 희미하게 지워지지 않은 낙서들이 남아있었다. 교실 곳곳에는 먼지가 쌓여있었고 바닥에는 부서진 의자와 책상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진짜로 여기에 밤을 보낼 거야? 친구 중한 명이 반쯤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온 거니까 끝까지 해보자.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교실 하나를 골라 짐을 풀었다. 침낭을 깔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그저 즐겁게 웃고 떠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깔렸고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너희 혹시 이 학교에 관한 소문 들어본 적 있어? 친구 중한 명이 조용히 물었다. 다들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 학교가 폐교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냥 인구 감소 때문이 아니고. 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는 호기심에 가득 차 물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학생이 한명 실종됐었다고 해. 그런데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학교를 뒤졌는데 결국 찾지 못했대.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학교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게 다야. 실종 사건 때문에 폐교한 거라고. 한 친구가 다소 실망한 듯 물었다. 그 실종된 아이가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어디였는지 알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실이야. 순간 모두가 침묵했다.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긴장감을 느꼈다. 바람소리마저도 갑자기 소름 끼치게 들렸다. 에이, 그냥 우릴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잠들었지만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밤이 깊어가자 나는 문득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심 두려웠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소리가 더 분명해졌다. 누군가가 천천히 걷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끼며 소리를 따라갔다. 그러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누군가가 지나간 흔적이 있었다. 먼지가 쌓인 바닥 위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누구 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나는 조용히 발자국을 따라갔다. 발자국은 복도를 따라 교실 하나로 이어졌다. 그 교실은 우리가 있던 곳에서 멀지 않았다. 나는 주위를 살피며 교실 문 앞에 섰다. 그리고 문을 천천히 열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교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창문 밖으로 무엇인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형상이었지만 너무도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때 문득 교실 안에 있던 무언가의 시선이 멈췄다. 교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공책이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금방이라도 쓰다 남긴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공책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넘겨보았다. 그런데 그 안에는 누군가가 쓴 듯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도와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그 글씨는 갈수록 흐려졌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색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자국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가까이 들여다봤다. 그것은 피었다. 순간 공포가 나를 덮쳤다. 나는 공책을 던지고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내 뒤에서 무언가가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숨이 가빠오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복도를 지나 우리가 있던 교실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 친구들을 깨웠다. 일어나. 여긴 위험해. 친구들은 놀라서 일어났고 나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공책 이야기를 해주었다. 친구들은 처음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내 떨리는 목소리에 설득되었다.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겨 폐교를 떠나기로 했다. 교실을 나서기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았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폐교에서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며칠 후, 우리는 그날의 일을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기억이 있었다. 나는 다시 그 폐교를 찾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곳에서 무언가 풀리지 않은 비밀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폐교는 이제 우리에게 그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겪은 공포의 장소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 기억을 잊지 못할 것이다.